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. 윌셔 초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가 끝까지 부지 임대안을 고수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.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총영사 간 관계자까지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.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. 어제 저녁에 열린 윌셔 초등학교 이사회. 윌셔 초등학교 폐교 이후 해당 부지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. 이 자리에서 이사회 측은 당초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와 같이 윌셔 사립초등학교 부지를 타 학교에 임대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이사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작년이니까 저희가 결정하기는 리스로 가는 걸로 저희는 결정을 했습니다. 예. 예. 그리고 그 결정이 하루 이틀에 된 결정이 절대로 아닙니다. 하지만 총영사관 측은 이번 사태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 이사진들께서 수용을 하셔서 공청회가 개최가 된 것이고 그간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차터스쿨도 알아보시고 다양한 고민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이 재산은 우리 동포 재산이기 때문에 동포들한테 오픈을 해가지고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차기 이사장은 임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며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저희 입장에서 아직 그 어떤 그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커뮤니티와 우리 또 대한민국 정부 사이드 또 우리 이사들하고 좀 더 의견 수렴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LA 총영사관은 앞서 치러진 한인 커뮤니티 공청회에서 타 학교 임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줄을 이뤘던 만큼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그때 99% 나오신 분 몇몇 그 한글 학교 출신 그 선생님들 말고는 다 이것이 임대는 적절치 않다.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. 사실은. LA 총영사관은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다음 주 목요일인 10월 4일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주요 단체장들과 총영사 관저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. 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와 LA 총영사관의 입장이 지속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마저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무엇이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. KBS 뉴스 박수문입니다.